자, 현재 시간 9시 16분 이제 씻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초코우유를 사가지고 하나 먹으면서 오토바이 빌리러 가는 길입니다. 오토바이 빌리러 가는데 아, 오토바이 빌리는 게 쉽지 않네요. 어제는 호텔 로비에서 물어봤을 때 거기서 빌려주겠다 해놓고 오늘 가서 물어보니까 또 저쪽에 걸어가서 거기서 사라 그럼 거기서 빌리라 그럽니다. 근데 또 호텔에서 빌려준 데는 하루에 안 빌려준대요. 하루 3일 이상 빌려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 빌려준데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빌려준데 찾고 찾아보려고 이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너무 덥다. 자, 이게 하루 300바트짜리 찾았습니다. 하루 300바트짜리 찾아가지고 이거 뭐 쓰는 거 있네. 뭐 쓰는 거 쓰고 오래 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 디파짓 1000바트 하루 300바트 그래서 내일까지 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빌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저 오토바이 상태 봐야죠. 또 원래 부러진 건데 또 기스 만들고 부러진 건데 또 원래 니가 부렀다 하면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옷가다인데 대부분 그런 데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야 됩니다. 자, 체크 끝. 와, 일단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와, 너무 덥습니다. 그냥 아무 목적지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자, 오토바이 타다가 여기 세븐일레븐 들려가지고 처음으로 알리페이를 한번 결제해봤는데 알리페이로 해봤는데 환율이 38.07 적용이 되네요. 또 이런 것도 처음 해봤는데 이제 GLN도 참 이용하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남은 돈이 이제 거의 없어서 GLN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 표를 끊었습니다. 환불없습니다. 환불없고 내일 자 12시에 이동하는 걸로. 자, 현재 시간 11시 8분. 자,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터미널 21로 왔습니다. 터미널 21. 터미널 21로 왔는데 이거 뭐 있나 안 봐야겠어요. 뭐 밥 먹으러 왔는데 뭐 맛있는 거 많다 싸고 맛있는 거 많다 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자, 터미널 21에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뭐 처음 와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샤오미도 있고 하웨이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1시 19분인데 벌써 33도예요. 33도. 아,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원한 데서 요리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헬로. 120 please. 120. 예. 예. 땡큐. 가격이 대체적으로 다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우와, 뭐 이렇게 되게 많다. 이 집에 줄만 있었네. 라이스 앤 커리 볶음밥도 있고 치킨 라이스 집도 있고 너무 신기한 거 많습니다. 가격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뭐 한 2,000원대, 2,000원대인 것 같아요. 2,000원대. 이것도 되게 싸고. 이 집도, 아, 이게 빠따이 집이다. 아, 빠따이 먹어야 되나 또. 돌아보면서 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돌아다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또 선택장이 왔습니다. 선택장이. 아, 로티 20바트밖에 안 한다. 아,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바퀴 계속 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팟타이 하나, 스시 3개 이렇게 샀습니다. 샀는데 팟타이 하나가 60바트, 이게 하나에 10바트, 90바트 됐습니다. 아직 30바트가 남았어요. 120바트 쓴다는데 30바트가 남아가지고 이거 먹고 또 뭐 먹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요 타이 밀크티 하나 시키가 걸어다니면서 구경 좀 하겠습니다. 구경도 하고 노래 밀크티 하나 빨면서 요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아, 또 요 밑에는 에펠탑도 있습니다. 에펠탑 1층은 컨셉이 팔인 것 같습니다. 아, 그라운드라 해야 되나? 그라운드가 그런 것 같고 1층이 이태리, 저 이태리 보이고 2층이 도쿄, 3층이 샌프란시스코,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개도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해놨네요. 애기들 참 좋아하겠죠. 여기는 3층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 물개가 많나?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갔는데 이정우가 참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팬으로서 발매기도 있고 귀엽습니다. 자, 여기는 터미널 21 1층. 아, 1층이요. 그라운드 층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는 G층. 프랑스 컨셉에 파리 컨셉입니다. 파리. 여기는 지금 파리 컨셉. 에펠탑이 이래 있습니다. 자, 파리 컨셉에 1층 요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터미널 21 M층. M층이 2층입니다. 2층. 1층이 그라운드층 파리, 2층이 런던. 자, 여러분, 뭐 기차도 있고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애기 또 기차 한번 탔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거 야, 이거 마카오 갔을 때 이거 마카오 런던 호텔 있을 때 있던 거가 똑같네. 자, 이제 여기가 3층. 여기는 1대인데 실질적으로 3층입니다. 3층은 이탈리아 컨셉. 아, 여기 뭐 베니스 느낌이네. 베니스, 베니스 느낌. 자, 이제 이탈리아 느낌 나죠? 이 오토바이는, 아, 저게 뭐더라? 이탈리아 오토바이, 그 베스파인데, 베스파. 베스파 오토바이 딱 나온 거 보이. 이제 이탈리아 느낌 싹 나죠? 자, 여기는 1층 이렇게 있는데, 현 3층이죠, 3층. 비사의 사탑이 오래 있습니다. 이탈리아 느낌. 자, 이제 여기는 도쿄. 도쿄 컨셉의 4층입니다. 4층. 4층 도쿄. 도쿄 컨셉.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수모하는 오빠들도 있고. 있습니다. 아따. 도쿄에는 이런 사쿠라도 있고 위에도 요레타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오락실이네요. 오락실. 아, 또 탕진할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아, 딱 내 스타일인데. 아, 이거 그만 봐야겠다. 자꾸 보면 탕진할 것 같다. 자, 현재 시간 1시 53분. 옆에 봐봐, 이 누부가 집 보고 있습니다. 집, 집값 얼마 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받아갖고 보는데, 와, 11평이도 1억 5천 합니다. 1억 5천. 그때 집값 비싸죠. 와, 죽겠다. 너무 못 움직이겠다. 나가봤자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열방, 여 썬베드 누부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1분. 아, 너무 더워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맥주 한 캔 먹고 저녁에 오토바이 타고 한번 돌아다녀 봐야 되겠어요. 아, 진짜 너무 더워서 못 돌아다니겠습니다. 일단 맥주 먹고 치치. 자, 현재 시간 5시 33분. 와, 맥주 한 병 먹고 기절했다가 일어나가 또 이제 해가 슬슬 빠질 때쯤에 이제 좀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한 건 아니고 아까보다는 나아진 거죠. 또 한번 오토바이 타고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니 보겠습니다.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자,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 산 꼭대기 저 파타야 사인 위로 한번 와봤습니다. 아, 경치 좋죠.
사람도 좀 있습니다. 아, 저기 파타야 비치가 보이죠? 멀리 파타야 비치도 보이고, 저쪽 선착장도 보이고, 배 탄데 그렇습니다. 군인도 요래 있고, 뭐 군인 뭐 그런 쪽으로 뭐 그런 느낌 같아요. 영어로 뭐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감은 그렇습니다. 여기 파타야 나이트 바자 한번 와봤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여가지고 뭐 쇼핑한 데 같은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뭐 요런 식이네요. 요런 식으로 안에, 아, 에어컨 안 나오네. 그냥 위에 천장은 열이돼 있고 뭐 뚫린 건 아니고 요런 식으로 뭐 파는 거 있는 데 같아요. 여기는 옷 팔고 뭐 그런 데입니다. 자, 이제 또 지나가다가 뭐 야시장 비슷한 거 있어서 한번 서봤습니다. 뭐 과일 위주로 팔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거기 터미널 21에 있던 거기 그 비행기 같은데, 근데 거기는 아닌데 위치가. 여기 또 이런 게 하나 있네요. 아, 이거 뭐 공연도 하나 봐요. 공연도 하고, 예, 뭐 이거 그냥 뭐 지나가다가 들어왔는데,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참 야시장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족발이구나. 족발 9번 한번 시켜봤는데, 9번 여기 제일 비싼 거 시켜봤는데 그래도 80바트. 자, 결국엔 또 터미널 21에 와서 또 족발을 시켰습니다. 족발 하나 80바트. 아이고 맛있겠네요. 그거 밥 저거 45바트인가?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녁 한 끼, 아, 밖에 더워서 에어컨 한 데서 도저히 밥 못 먹겠어. 그래서 다시 여기 왔어요. 이거 먹고 또 이동해 볼게요. 아, 이 족발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인생 족발. 와, 여기서 만나보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짭짤합니다. 이거 터미널 이 집으로 오면 꼭 먹어 볼게요. 자, 이제 워킹에 들어왔는데, 아, 계속 시끌벅적하죠? 자, 여기 뭐 클럽도 있고, 여기는 뭐, 아고고는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만 사람이 이 정도 많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13분 워킹 스트리트입니다. 아직 시간이 이르긴 한데 한 10시는 돼야지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아무튼 갔다 왔는데, 아, 그래도 사람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7분 또 야식 사람 나가봅니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시푸드 이거 꼭 사 먹어야겠다. 아, 헬로. Could you give me this one and this one? This one, this one. 요리에다가 왜? Take off. Okay. Take off. No, finish. Sorry. What? Finish. What? All finish? Yes, sir. Sorry. 아. 아, 또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먹으려고 3일을 기다렸는데 재료가 없다 갑니다. 재료가. 와, 또 아프겠다. 아, 뭐 먹어야 되지? 다음 돌아보겠습니다. 자, 결국엔 새우로 결정을 했습니다. Hello. Give me this one, please. 하니까 새우를 또 한 번 더 그릴 해줍니다. 어, 맛있겠다. 요거는 소란드입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 13분 또 그 시간이 왔죠. 한 잔 먹을 시간. 자, 요거는 저 호텔 앞에서 150바트에 요 새우. 와, 150바트 6,000원입니다. 6,000원. 몇 마리고 새우가 한 둘, 셋, 넷, 다, 여,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마리.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먹었던 그 편의점에서 파는 만두, 아 새우만두 진짜 맛있습니다. 39바트 먹을만합니다. 또 오늘 남은 홍통이랑 콜라 섞어서 한 잔 먹고, 아 이제 3주 동안 있었던 태국 여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갑니다. 이제 내일 이제 중국 가서 푸동에서 다시 이제 환승해서 고래 이동합니다. 자, 한 잔 먹고 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